지금부터는 문과대학 문라이즈 선본의 개표가 진행되는데요. 문라이즈는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김다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문과대학 문라이즈 선본은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문과대학 내 전공서적 대여 서비스 확충, 그리고 정보 알림이 서비스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문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HIBS 김다혜였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내가 찍게. 너가 했잖아. 어, 왜? 그럼 이거 같이 하자. 싫어. 왜? 어. 문 하고, 라 하고, 이 하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과대학 제39대 학생에 출마하게 된 정우보 영어영문학과 이상훈. 부모로 출마한 도어동문학과 정세현입니다. 네, 저희 선본 이름이 문라이즈는 사전적으로 월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문에 입문 문자 한자를 담았고, 그 다음에 라이즈는 영어 단어,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라이즈를 합성해서 선본 이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 배경에는 정우보의 단과대 집행부 경험과 부우보의 문과대 집행부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해보면서 문과대 정우보 문과대 회장과 부장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호기심도 생겼고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문과대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선 SNS를 통한 전문성이 있는 정보 전달과 그다음에 SNS를 통한 소통이 저희의 핵심 공약입니다. 분야는 문과대 학우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그런 분야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들 하고 계시는 복수전공에 대한 주제를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이 복수전공을 저희가 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공에 어떤 걸 또 배우고 이 전공을 통해서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무조건 자세히 알아야 되지만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그 진위를 가리기 힘든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 이유인데요. 저희는 이런 시대에서 알짜배기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정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문과대학 개표가 끝난 가운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문과대학 개표 결과입니다. 문라이즈 선본 이상훈 정후보와 정세현 부후보가 총 311표 중 찬성 281표, 반대 24표, 무효 6표로 찬성률 90.4%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문과대학 문라이즈 선본을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개표 현장에 나와 있는 이원재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내년 문과대학의 선본에 당선인 문라이즈 선본에 당선인 이상훈 씨와 정세현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해 동안 내년 문과대학의 회장단을 맡게 되셨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네, 우선 심정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높은 90%에 가까운 찬성률을 받은 만큼 내년 문과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발로 뛰는 문라이즈 학생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심정은 너무 긴장되지만 네, 설레는 마음 반이고 그다음에 또 기대되는 마음 반 네, 그런 심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기 동안 이 공약만큼은 이루겠다, 이 공약만큼은 해내겠다 하는 공약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그 자료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드렸는데요. 저희 당선됐으니까 지금부터 사전조사해서 꼭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다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 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다른 학생에 비해 조금 가벼운 마음이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요. 저희 문라이즈 학생회는 어느 학생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당선된 거는 저희의 공약이나 배경이 아닌 여러분들의
저희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믿음에 저버리지 않게 내년 저희 문라이즈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선 확정된 문과대학 문라이즈 선본이었습니다.